그대만 한자란 걸널 보면 두려운 걸어 처음 이제 다른 걸 이런 전화도 싶어 널 사랑해 저는 이때까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 저는 1절만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밝았다. 네. 하면서. 아, 아, 너무 재밌다. 진짜 좋다. 야, 야 근데, 야, 영생 형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 야, 그 채워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영생사대 고음을 잃었어. 비리비리야. 야, 힘들다, 힘들다. 야, 근데. 야, 대단합니다. 스노프린스가 잘 어울리네, 크리스마스랑. 그럼요, 아, 그럼요. 저 공연 때 했다니까요. 그니까요. 수백 곡, 수천 곡 중에 스노프린스 골랐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기요. 저희가 노래 선물 이거 가지세요.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잘 어울려. 예. 어, 굉장히 또 많은 문자 사연들도 올라왔어요. 네.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까요? 먼저, 우리 또, 그쪽에서 여기, 어머나. 어머나. 안 들어도 돼요. 여기 다 가 있네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야, 읽어주세요. 네, 0051님이요. 오늘 암울했는데 신나는 캐롤에 산타복 입은 오빠들 보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 제대로 나서 좋아요. 그러고요. 네. 또, 육은별씨께서 귀박 DJ! 스위스로 분들 덕분에 외로운 크리스마스를 신나게 보내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8117님이요. 올해 크리스마스 캐롤 처음 들어요. 유후! 크리스마스 맞네. 영수 들으니까 좋아요. 계셨고요. 네. 8662님께서 즐거운 크리스마스에 이상하게 막 짜증이 났는데요. 오, 저도요, 저도요. 오빠들 캐롤 듣고 있으니까 힘나네요. 감사해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유, 우울하셨던 분들이 많네요. 그럼요. 구호봉원님, 오늘 혼자 우울하게 집에 있었는데, 영수 들으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요. 야. 정성아님이, 이야, 영오빠, 이야. 깜찍한 피아노 연주, 이팅! 거기에 깜찍한 캐롤, 와, 최고의 크리스마스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윤예민님께서 네. 아 진짜로 이러면 안 되는데 매혹되고 있다. 야 너무 감미롭잖아요. 정명랑님께서는 오빠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귀여워요. 스노프린스 라이브로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아~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네. 오늘 규정 씨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0321님 우와 저 천사들의 목소리 천상의 목소리 외로웠던 크리스마스 영스가 달래주네요 고마워라고 하셨고요. 네, 그리고 8983님 네. 피아노 반주 너무 멋있어요. 아이고. 안 그래도 오늘 기분 안 좋았는데 오빠들 덕분에 기분 좋아졌어요라고 올려서 저도 오늘 네. 실은 약간 어제 감기 몸살 때문에 그래서 아파. 예, 영스하고 이렇게 또 노래 부르니까 신나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음은 자기 멋대로였지만 알았어요. 되게 신났어요. 몸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아픈데도 네. 하니까. 그리고 5591님 영스 버전 스노프린스 너무 좋아요. 영우 오빠 피아노 정말 잘 치세요. 너무 멋있어요. 멋있어요. 너도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네. 아~ 그래요. 많은 분들이 캐롤 들으시고 기분 좋아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네 분은 캐롤 말고 또 기분 울적할 때 듣는 노래 있어요? 기분 울적할 때요? 네. 그, 자, 보이나요? 그냥 모르겠을까요? 별로 그런 거 없고요. 네. 아니, 트로트도 많이 듣고요. 네. 오. 그렇잖아요. 네. 그죠? 아니, 네. 가리지 않고 듣는 것 같아요, 저희는. 네. 네. 아, 정말. 가끔은 기분 안 좋을 땐 기분 안 좋은 음악을 들어서. 아, 그렇기도 하죠. 일부러 막 더 침전되게. 아니, 슬픈 거. 네. 그럴 때도 아. 있어요. 저는 SES나 핑클의 음악을 들으면 네. 참 좋더라고요. 아, 왠지 무서워지네요. 조금 생소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네. 디스코 음악을 기분 나빠질 때는 디스코 음악을 오히려 듣기도 해요. 펑키 에시드 에시드 재즈나 이렇게
좀 약간 장르가 확 이렇게 달라지면 네. 기분이 또 업되기도 하고. 맞아요. Earth, Wind & Fire. 예? 같은 빌리지 피플. 아, 진짜 가끔 MC 해머, 옛날 해머죠? 우와. 노래 들어도 진짜 좋아요. 아, 맞아요. 정말. 그래요. 펑키. 야, 근데, 그래요. 네. 아, 야, 저희가 원래 실은 네. 그 2부에 저희가 좀 많이 떠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심하게 떠들었어요. 원래 저희가 2부 중간에 또 박수를 청해 듣는 시간이 있었었어요. 근데 요거를 4부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 그럼요. 그를 완곡하는 바람에 또 캐롤에 갑자기 심취해가지고 있어. 아, 캐롤 두 곡에 네. 스노우 프린스 완곡이면 이야. 아, 네, 이런 게 재밌잖아요. 이게 라이브의 묘미예요. 그럼요. 너무 심취했어. 우리 막 다 신나가지고. 아, 그니까 또 4부로 넘겼네. 예.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니까요. 크리스마스 선물 요거 요게 크리스마스 선물인데. 4부에서 받아야겠네요. 그럼 우리 3부 끝곡 듣고 올게요. 부가킹즈가 부르는 부가 징글 듣고요. 네, 4부에서 우리 형님들의 멋진 라이브 청해 드릴게요. 야, 근데 징글하니까 왠지 좀 무섭다.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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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 나누어 눈싸움을 해보자. Let's go. 이제 all I know. 아직 머리맡에 양말을 걸어놓은 사태에 손 묶어.